이전에 단행되신 오동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며 생태계 탄소순환과 기후변화, 생기화학 및 환경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십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와 생태계 탄소순환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것이 기후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에서 오늘 내려왔고요. 네, 여러분들 보러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도입 강연 보니까 로봇 열심히 만들던데 재밌게 만들었나요? 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별로 로봇 같은 거 많이 못 만들어봤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제일 재밌었던 확 놀랐던 반응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여러분들 아마 요즘 달고나 띠기라고 혹시 알아요? 네, 그거 만들 때 막 불에다 가열해서 만드는데 그때 만들어주는 아저씨가 갑자기 거기다가 뭐 소다 같은 걸 좀 넣으니까 갑자기 확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게 근데 여러분들 만드는 로봇이나 아저씨가 느꼈던 그 뜨기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과학에 관련된 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과학 활동 같은 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길죠? 대기, 숲, 흙, 하천, 바다, 사람을 연결하는 탄소순환. 제목이 아주 길고 복잡한 것 같고요. 그림도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되게 짧고 단순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 네, 이 말을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럼 한번 그리고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어서 기후변화라고 요즘 텔레비전에서 많이 들어봤나요? 네, 그래서 그거랑도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마도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는 아니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을 위한 퀴즈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수수께끼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이블이 뭘까? 테이블. 네. 오, 티테이블. 와, 누가 영어를 되게 잘하네요. 네. 피리어딕 테이블. 들어봤어요? 아, 주기율표. 맞아요. 주기율표. 네, 주기율표를 영어로 피리어딕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원소들이 있어서 이걸 표로 나타낸 건데 이걸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하고 영어로는 피리어딕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네, 이게 정말 규칙적이고 단순하게 그 여러 가지 사물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네,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기율표 보면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지금 만들어놨죠?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일까? 네, 색깔이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주기율표를 학교에서 배우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세상에 보면 세상 만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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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면 그걸 구성하는 그 원소라는 것들이 대략 100개밖에 안 된다. 그걸 처음 배울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단순한 걸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거 좋아하나요? 네, 레고 좋아해요? 네, 이거 재밌죠? 여기 보면 색깔이 몇 개나 있어요? 네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잖아요. 색깔도 별로 없고 그리고 블락도 몇 개 안 되는데 이걸 여러 개를 합치면 뭘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원소라는 것들도 레고 블락 같은 거다. 네, 레고 블락인데 레고 블락이 이런 모양만 있었어요? 다른 모양들도 있죠? 레고 블락인데 좀 긴 것도 있고 조금 더 두꺼운 것들도 있고 이런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해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주기율표라는 것들은 레고 블락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만물들을 이 레고 블락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무슨 원소가 여기 주기율표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의 레고 블락들을 다 원소라고 하는데 무슨 원소가 제일 많을까? 오, 와, 여기 답들이 야 생각보다 네? 원소가 뭐예요? 아, 좋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원소가 뭘까? 제일
그 아까 말했던 그 각 하나하나의 그 여기 네모칸들 있죠? 여기 있는 네모칸들. 이 네모칸들 하나하나가 다 원소예요. 원소라고 하는 것들인데 맞아요. 원소라는 이름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선생님도 처음 배울 때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각 하나하나 레고 분사 그 블록 하나들을 다 이제 원소라고 하는데 네, 이 질문은 근데 조금 애매해요. 왜 이 질문이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닐까? 뭐가 좀 빠졌어요. 무슨 원소가 언제 어디에 제일 많을까? 이래야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무슨 원소가 이 우주에 제일 많을까 지금? 오, 누가 벌써 답을 안 해요. 아저씨가 옛날에 어렸을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수소가 제일 많아요. 수소가 제일 많아요. 여기 있는 그 원소들은 제일 가벼운 원소가 수소고 수소가 이제 여기 원소 번호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가 있고 가벼운 원소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레고블락이 조그만 게 있고 레고블락 하나가 큰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가는 거죠? 네, 앞 위쪽에 있는 것들은 작은 그 레고블락들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큰 레고블락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수소예요. 그러면 주기율표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큰, 그러니까 많이 있는 원소는 그 이 네모 박스를 좀 크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 좋은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주에 무슨 원소가 제일 많다? 수소가 제일 많다. 수소를 영어로 하이드로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H라고 나타내거든요. 그 다음 많은 원소가 뭘로 보여요, 지금? 헬륨, 그렇죠? 네, 헬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네, 아주 정말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가장 가벼운 수소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헬륨이에요. 그럼 헬륨보다 더 무거운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맞습니다. 헬륨과 헬륨이 또 붙어가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니까 제일 많은 건 제일 조그만 그 레고 블락이 제일 많고 갈수록 커지는 것들은 이 조그만 블락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래서 전 우주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다음 질문. 우주는 그렇게 많은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금 땅에 지금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이 땅 위에 있는 원소들을 비슷하게 그림을 이제 그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그림이 나올까? 땅 지각. 땅에 뭐가 많아요? 흙도 많고 돌도 많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나와요. 네, 산소, 규소, 네, 알루미늄, 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 많은지 혹시 알아요? 흙에 많이 있어요. 네, 흙, 땅, 그 다음에 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저씨가 선생님, 네, 우주부터 시작해서 지각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더 조그만 단위로 내려가 볼게요. 나는 여러분들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산소 맞아요. 산소도 있어요. 네. 물. 좋은 질문 답이 많이 나오네. 맞아요. 네, 그럼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수소도 있어요. 제일 조그만 게 많다고 그랬죠? 수소도 있고. 네, 산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혹시 잘 뛰고 운동도 잘해요?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근육이 생기려면 뭘 먹어야 되는지도 혹시 알아요? 뭘 먹지? 단백질, 맞아요. 단백질은 그 안에 무슨 원소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네, 탄소도 들어있지만 질소도 들어있어요. 질소는 나이트로젠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N이라고 표시해요. 질소는. 그 다음에 칼슘. 여러분들 몸에는 뼈도 있죠? 네, 뼈에는 또 칼슘 많이 들어있어서 우유 많이 먹고 있죠? 네, 이런 거. 그래서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들은 수소, 탄소, 산소, 질소, 칼슘 같은 걸 좀 조금 들어있고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소, 탄소, 산소가 들어간 물질이 뭐가 있나?
한번 이걸 만들어 보면 조금 전에 누가 말을 했죠? 물도 있다. 물 있죠, 물. 맞아요. 여러분들은 몸무게 70%가 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10kg인 사람은 대략 7kg이 물이에요. 그렇죠? 물은 어떻게 만들지? 화학식 혹시 안 지금 너무 어렵나요? 와, 너무 잘한다. 네. 네, 선생님보다 훨씬 난 것 같은데 물은 H2O라고 하고 그렇죠? 산소는 O2라고 하고 이렇게 등등 다양한 물질들을 서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자, 이야기 질문을 조금씩 범위를 좁혀가고 있어요. 우주에서 시작해서 지각을 이루는 물질,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는 물질,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걸어다니면서 말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도 필요하고 근데 그러려면 살아갈 때 어떤 화학 반응이 제일 중요할까? 네, 뭐가 제일 중요? 그러면 이건 답하려면 뭘부터 말해야 되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나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부터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저녁들 맛있게 먹었어요? 네, 먹고 사는 거 제일 중요하지 않나?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림을 골라볼 수가 없었는데 좀 대충 골랐는데 밥도 좋아해요? 네, 밥도 맛있죠? 네, 밥은 어떻게 만들까? 쌀로 만들지, 맞아요. 쌀로 만들지, 물도 넣고 열도 필요하고 생명체한테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에너지도 필요하고 물질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려면 우리 몸은 살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살을 만들어야 되죠.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뼈도 만들어야 되고 다 먹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 이런 힘은 어디서 나는 거지? 그 물질 에너지, 맞아요. 에너지는 뭘 먹어서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원소와 원소가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를 잘라서 우리가 그걸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생명체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가장 중요한 그 화학 반응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광합성이라고 들어봤어요? 광합성, 이 말도 사실 처음 별 너무 어려운 말이었어요. 네, 나무가 그냥 어쨌든 뭐 만드나 보다 하는 알겠는데 왜 말이 왜 광합성이지? 이게 한자어가 들어가서 그런 건데 광이 뭐지? 빛, 맞아요. 빛광자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포토가 빛이라는 뜻이고 합성은 뭘 만들 때 신테시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포토신테시스라고 그래요. 어쨌든 광합성을 하면 뭘 만들 수 있는 거냐면 이 화학식을 조금 어렵긴 한데 갖고 와봤어요. 말을 해볼게요. 광합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인 거냐면 나무들이, 예를 들면 나무들이 대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지금 여기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 알아요?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 알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숨 쉴 때마다 코에서 이산화탄소 나가는 것도 알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색깔이 없어서 못 봐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 이산화탄소가 색깔이 보라색이다.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는데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보라색이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 네, 코에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다 지금 CO2가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한번 상상을 또 해볼게요. 근데 나무들은 그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잎을 통해서. 잎에 있는 기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요. 그리고 물은 나무들은 물을 어디서 흡수하지? 뿌리에서, 땅에서 물을 쭉쭉 빨아올리고 있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나무에서 뿌리에서 물이 들어와서 위쪽에 이파리에서 빛을 받으면 그래서 그걸 에너지라고 표현했는데 빛이 들어오면 따단 하고 만들어지는 게 탄수화물하고 산소가 만들어져요. 되게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반응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이 말도 어렵죠.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뭘까? 탄소가 아까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carbon, C. 그리고 수, 물수, 물. 물이니까 H2O라고 아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탄소와 물, 수소가 합쳐진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졌어요?
산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광합성에서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우리가 먹을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식량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한 우리가 숨쉬는 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럼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 반대 반응이 뭐냐면 반대. 이 지금 그 이 반응이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광합성인 거고 반대는 유기물질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산화시켜서 태우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호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호흡 반응 이런 것들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광합성에 거꾸로 가는 반응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고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 먹었잖아요. 저녁 때. 그럼 밥은 탄수화물이고 우리가 숨쉰 산소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천천히 이걸 태워가면서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가고 물도 나가고 거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중요하죠? 그래서 광합성도 중요하고 호흡 반응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이 갖고 온 그 제목 중에 탄소순환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탄소라는 게 돌고 돈다는 뜻인데 순환. 이거 순환도 어려운 단어인데 돌고 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걸어가면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요? 시작하는 데가 있고 끝하는 데가 있어요? 있죠. 저기가 시작이었고 끝이 여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원을 돌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에요? 없죠? 잘 모르겠죠? 네,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탄소라는 건 지금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있다가 나무들 같은 것들이 광합성을 많이 해서 유기물질을 만들었다가 다시 얘들이 썩어서 이산화탄소가 됐다가 이 과정을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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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 기후변화 이야기할 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진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사람들이 많이 알아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봤더니 지난 80만 년간, 와, 80만 년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였는지를 사람들이 알아냈다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많죠? 이거 보면 그래프가 되게 독특한데 딱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딱 떠올라요. 하나는 이걸 어떻게 알지? 누가 80만 년을 살았나? 누가 80만 년을 살면서 내가 오늘부터 다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야지 해가지고 잰 건가?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또 질문은 뭐냐면 이런 모양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패턴 같은 게 나오잖아요. 지그재그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볼게요. 누군가는 이걸 맨 처음에 측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앞으로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으니 농도를 측정해야겠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측정을 하기 시작한 분이 이분이세요. 네, 찰스 데이빗 킬링이라는 그 박사님인데 미국 사람이고요.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과학자라고 하면 어디에서 맨 먼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면 좋을까요? 내 질문 이해했어요? 아프리카. 왜 아프리카? 아, 식량이 없으니까. 아, 너무 점프했는데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 했냐면 비슷한데요. 하와이 섬에서 했어요. 하와이 섬에 마루아라는 그 산 위에서 여기 보면 1950년대 말쯤에 산 위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의 50년 지나서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남극에서도 쟀어요. 왜 그렇게 쟀을까? 그렇지. 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차가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데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기 중에서 농도를 재는데 차들이 많이 지나가면 여기 농도가 막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영향이 좀 가능한 한 덜 받는 곳으로 가서 배경 이산화탄소 농도를 좀 재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이 좀 없는데 하와이 섬에
그 산 꼭대기 같은 데 가면 사람 별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극 같은 데도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50년대부터 50년대 말부터 이제 막 이제 측정 저런 장비를 만들어 놓고 측정을 진짜로 거기 가 가지고 기체 시료를 포집해서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측정. 근데 이걸 측정을 아까 보면 데이터가 그 자료가 80만 년 전까지 있는데 옛날 걸 어떻게 측정해야지? 그건 애매하지 않나? 그건 측정이 아니고 추정하는 건데 남극에는 얼음이 쌓이고 쌓여서 이 얼음이 두께가 수 킬로미터 된다는 거 들어봤어요? 남극에 눈이 추우니까 눈이 많이 내려와서 얼음이 쌓이고 쌓여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얼음하고 위쪽에 있는 얼음하고는 언제 게 더 요즘 얼음이에요? 그렇지. 위에 게 얼음이죠. 요즘 얼음이잖아요.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얼음은 연대를 잘 측정하면 이게 80만 년 전까지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그 얼음에 쌓일 때 공기가 왔다 처음에 눈일 때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점점점 차가워져서 쌓이고 하면서 얼음이 되면 그때부터는 공기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얼음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 네, 사람들이 대개 이산화탄소 농도 어떻게 됩니까? 하면 대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X축은 시간, Y축은 이산화탄소 농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매년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여기 있는 선생님이 볼 때 그림이 아주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건 같이 보여줘야겠다 해서 갖고 온 게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봐요. 어떻게 되나요? 안 되는데? 잠깐만요. 네. 보이죠? 네. 한번 볼까? 여기는 90도 사우스니까 여기가 남극이고요. 여기는 북극이에요. 여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예요. 빨간 점은 어디고 파란 점은 어디인 것 같아요? 아, 빨간 점이 하와이고 파란 점이 남극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점들이 지금 여기서 시작할 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여요? 네, 이게 다 뭘까요? 여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곳이에요, 다. 측정하는 곳이 지금 회색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다에도 있죠? 바다에도 점들이 많은 거 보여요? 이건 배 타고 가면서 측정하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서. 네,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점들이 시소처럼 움직이는 것도 보여요? 북반구가 올라가면 남반구는 살짝 내려가고 북반구가 내려가면 남반구는 살짝 올라가고 그것도 보여요? 그리고 그 폭이 시소하는 그 폭이 어디가 훨씬 더 많이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북반구가 훨씬 더 많이 출렁거리고 있죠? 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아서 아 비슷하긴 한데 사람은 아니고 아 여기는 사실 나무가 많아서 그래요. 북반구에 육지가 많고 아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반응이 뭐라고 그랬죠? 광합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광합성을 할 때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까요?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내려갔다가 농도가 북반구에서 그 다음에 겨울철엔 농도가 다시 하면서 풀려가지고 올라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남반구에는 육지 면적이 적잖아요. 조금 전 거는 측정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80만 년까지 이제 8만 년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남극에서 빙하 코어 뚫어가지고 네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알아내는 게. 네, 그래서 이걸 알아내려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과학자들이 다 협동해가지고 알아낸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여기와 이름이 없어요. 아직은.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빙하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프 멋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그래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데는 어디냐면 여기인데, 여기 보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요즘 확 올라갔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 여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커지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제 이걸 찾아본 건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떻다는 거죠? 네. 화석 연료 같은 거 많이 태워서, 들어봤어요? 석탄, 석유 태워 가지고 나오는 이산화탄소 또 많이 태우고 있고. 네, 이게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알까요? 이게 위성 사진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항공 사진일 수도 있는데, 아마존에서 나무 벌채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나무 벌채하고 나면 길들이 나는 거죠. 네, 이게 무슨 뜻일까? 나무 벌채하고 나면 거기서 나무들도 썩는 거예요. 나무가 죽으면 다 썩어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이산화탄소로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탄소 순환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땅 속에 깊이 묻어있던 석탄, 석유 캐내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 올리는 데 많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순환이 많이 교란되고 있다. 또 어려운 말로 교란인데, 근데 흐트러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몇 개 사진을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제목에 맞게 탄소는 어디에 얼마나 있나 이걸 보면, 네, 여기 혹시 가본 사람 있을까요? 네, 여기 지리산이에요. 네, 가봤어요. 네, 지리산이고요. 여기 노구단이고 여기 반야봉인데, 네, 일단 탄소가 뭐에 어떤 형태로도 있다고 그랬죠? 이산화탄소의 형태로도 이 방 안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 대기 중에 있네, 맞아요? 네, 맞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이 되면 뭐를 만드는 거죠? 나무를 만드는 거죠. 나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다 탄소예요. 형태는 다르죠. 이산화탄소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나무가 만들고 있는 그 유기물질 탄소로 형태는 다르죠. 그럼 이제 다 됐나요? 대기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탄소는 다 끝났나? 또 탄소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까요? 바다. 아, 조금 더 멀리 갔고요. 어디에도 있냐면 땅에도 있어요. 네, 땅에도 있어요. 땅에 뭐가 많이 있죠? 지금 보면 땅 파면 뭐 보여요? 뿌리 있죠? 뿌리가 뭐 천년 만년 살아요? 걔들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썩기도 하고. 네. 그래서 뿌리도 많고 여기 예전에 쌓여있던 유기물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 이따가 이제 숫자로 보여줄 텐데, 토양 그 흙 안에 들어있는 탄소가 위에 있는 나무나 그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파보면 땅 몇 미터까지 파봤어요? 네, 많이 파봐야 한 20cm 팠어요? 네, 좀 깊은 데 땅 파는 데 보여줄까요? 네, 이건 사실 땅을 일부러 판 건 아니고 길가 도로 옆에 도로 내면서 이제 보이는 건데, 땅도 되게 깊은 데 많아요. 네, 여기에도 탄소가 있어요. 네, 이렇게 탄소가 많이 있고. 그러면 자, 대기 중에 시작해서 나무도 있고 땅도 있고, 자, 그럼 여기서 탄소가 비오고 하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네, 하천으로 흘러가겠죠. 하천에도 탄소가 있어요. 하천에도 탄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흘러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까 답을 누가 얘기했었는데, 바닥까지 가죠. 맞습니다. 네, 바닥까지 가고요. 그래서 바닥까지 가서 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대기, 숲, 흙, 하천, 바다, 사람, 여기를 다 지금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탄소가. 탄소가 돌아다니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되고 흡수되는 양이 얼마인지가 사람들이 되게 지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대기, 식물, 그러니까 뭐 육상에 있는 식물들, 흙, 그다음에 바다. 지금 숫자를 써놨잖아요. 숫자 써놨죠? 네, 단위가 있는데 10에 15승 그램, 이걸 영어로는 페타그램이라고 하고,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죠? 우리가 지금 킬로그램이라고 하면 10에 3승이에요.
1g은 그러니까 1kg은 1000g인 거 알죠? 네. 1톤은 1000kg인 것도 알아요? 네. 근데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죠? 그건 10에 kg은 10의 3승이고 그 근데 지금 0 예. 네. 10의 15승이라는 건 0이 15개 붙는 거예요. 많이 있다. 라고 알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많이 있냐? 어디에 많아요? 대기에는 지금 얼마? 대략 한 860 정도. 나무에는 한 600 정도. 와, 흙이 얼마나 들어 있다고요? 2300 정도. 바다에는 와, 38,000. 되게 많이 들어 있죠? 그러면 많기만 하면 1등인가? 그럼 뭐가 1등이지?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동량이 중요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광합성하면 나무들은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식물들은 흡수하는 양 매년 흡수하는 양들이 있고 식물들도 호흡을 하거든요. 자기들도 호흡을 하니까 그러면 얘들도 숨을 쉬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다 흘러내리고 그다음에 땅에 떨어진 이파리들 같은 것들을 다 썩어가지고 이제 다시 썩어가는 것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각종 그 네 그다음에 벌채를 하고 나면 여기 썩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천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강물을 통해서 바다까지 가는 양도 있고 바다로 도달하기 전에 하천에서도 유기물이 썩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바다에서도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화석연료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 같은 거 태울 때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또 숫자들을 다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숫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컨트롤, 아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쉽게는 아니지. 네, 쉽게는 아닌데 네, 지금 발생시키는 1년에 이게 단위가 10에 아까 15승 그램이라고 그랬죠, 페타그램. 이거 지금 이 양은 화살표의 양들은 매년 발생하는 양들이에요, 매년. 우리가 대략 매년 화석연료를 10페타그램씩 매년 쓰는 거예요. 매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중에 대략 반 정도만 대기 중으로 쌓이고 있는 거고 그 반의 반은 바다로 반의 반은 육상 생태계에서 흡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흙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걸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시베리아 이런 데 같은 데 가면 되게 추운 거 알죠? 네, 안 가나? 네, 네. 거기 가면 그 추워가지고 그 안에 땅에 이 안에 유기물들이 안 썩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여러분들 고기를 사오면 어디다 보관해요? 냉장고, 냉동고. 냉동고. 왜 냉동고에 보관하죠? 그렇죠. 썩을까 봐. 고기가 썩는다는 게 무슨 얘기지? 고기가 썩는다는 건 그 근육을 만들 고기의 근육을 만드는 유기물들이 유기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썩는다는 건. 그럼 썩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냉동고에 넣으면 미생물들이 얘들을 분해를 못 해요. 꽝꽝 얼어 있어 가지고. 접근이 안 돼. 네. 미생물의 활동도 좀 져야 되지만 일단 물리적으로도 접근하기 어렵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이렇게 추운데 있던 토양 안에 갇혀 있는 유기탄소들은 분해가 잘 안 되고 오랫동안 버텨왔는데 근데 여러분들 물은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알아요?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온도 뭐 기후변화 뭐 별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0.0001도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뭐 그게 무슨 대수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그 변화량이 그 변화가 영하 0.0001도에서 영상 0.0001도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얼음이 물로 바뀌는 거죠. 온도가 정말 조금 바뀌어도 그 범위를 넘어가면 그 경계를 넘어가면 우리가 냉동고에 있는 고기를
냉장고로 옮기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확 한꺼번에 올라갈까? 이걸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고, 우리가 근데 탄소가 그러면 언제 잘 썩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그 다음에 지각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로 시작해가지고 탄소가 중요하다는 광합성과 호흡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서로 어떻게 자연 생태계에서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이제 앞으로 걱정이 되는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서로 많이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는 문제, 어디 이동할 때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어떤 생각도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공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도 미세먼지도 좀 농도가 높아질 것 같긴 한데, 깨끗한 공기 마시고 살고 싶지 않아요? 맞죠? 네. 맑은 물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동식물들, 같이 사는 애들도 같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봤던 그 탄소 순환 중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좀 먼저 컨트롤하자. 그런데 그중에 보면 화석연료 사용 같은 거 있었잖아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 이거 되게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쓰는 지금 아까 만든 로봇 만들 때 쓰던 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통 같은 것들 다 석유화물이에요. 우리는 석유화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도 석유, 석탄 화물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태워버리면 거기서 이산화탄소 나가고 또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것들도 막 나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점 이거 좀 위험하네.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기후변화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어디서 탄소들이 이동하는지를 좀 알아내는지를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네, 우리가 뭐 두서없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좀 노력을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네, 일단 네, 물자를 아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뭔가가 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상태를 막는 게 쉬운가?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다시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 쉬운가? 석탄, 석유 만드는 데 오래 걸렸어요, 시간. 자연 유기물질들이 안 썩고 석탄, 석유 만드는 데 오래 걸리는 시간인데 이걸 상대적으로 태워서 이산화탄소 바뀌는 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여기를 줄이고, 네, 재생에너지 같은 것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 과학을 넘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훨씬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네, 이제 앞으로는 경제와도 연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초등학생 학생들이 많은데, 네,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질문이 있으면 네,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네, 손으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질문 따로 없으실까요? 네. 기후위기 해가지고 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설정한 게 지금 1.5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1.3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내에 지금 뭐 그걸 낮추기 위해서 뭐 탄소 뭐 하고 있는데 시간 내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저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과학자들이 1.5도로 책정해 놓고 지금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목표일 것 같냐는 말씀인 거죠. 뭐 저도 사실 비관적이긴 합니다. 네,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에 지금 목표치를 향해서 가는 그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매우 느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를 가면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미래라는 거는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 나갈까를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탄소 중립시키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규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게 꽤 어려워서 사람들이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이 점은 달리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성공한 예가 있느냐? 뭐 비슷한 예로 그 산성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네, 산성비 문제도 있었고 오존홀도 들어보셨죠? 성공적으로 해냈거든요. 그래서 오존홀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 그 남극의 오존홀 구멍 뚫리는데 이거 정말 이거 계속 오존홀 구멍이 뚫리면 최악이거든요. 이건 육상의 생태계 진짜 다 망가뜨리는 건데 그걸 그럼 원인을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그 냉장고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걸 줄이자 해서 네, 몬트리올 프로토콜 만들어지고 줄여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 회복됐거든요. 그리고 산성비도 요즘 그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산성비 문제도 미국 북동부에서 꽤 문제됐고 북유럽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산화황 문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석탄석유화물 태울 때 거기 황화물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나가서 쉽게 말하면 황산비가 내리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사람들이 그때 개발한 게 이거를 그 이산화황을 많이 이제 배출하는 기업에다가는 부담금을 물리자 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캡앤트레이드라고 해서 그 일정 수준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주고 이거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데는 부담금을 주고 덜 배출하는 데는 이걸 팔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출권 거래자라고 하는데 이걸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해보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이 돼서 지금은 산성비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산성비 문제 같은 것들은 로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미국 단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유럽 단위에서도 좀 할 수 있긴 한데 이산화탄소 문제는 한번 나오면 이게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서로가 할 말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진국들은 옛날에 너네들이 선진국들이 먼저 배출해 놓고서 왜 지금부터 뭐 사다리 걸들을 걷어차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 예가 있으니 거기도 좀 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